예, 오늘은 시사 전망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고요. 1부에는 제주도 교육청의 지난 1년을 좀 정리해보았는데 제가 들은 뉘앙스는 두 분의 이야기는 참 많이 우호적이었습니다. 뭐 그렇죠. 나쁜 평가가 별로 없었던 걸로. 딱히 뭐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예. 교육청하고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당적 있는 분으로 얘기를 옮겨보도록 하죠. 자, 이제 도정의 1년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우선 두 분께 한 줄평으로 한번 그 오영훈 도정의 지난 1년을 한번 평가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한 줄평 한 번씩. 원고에 없던 건데,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그러면서 아, 욕은 안 됩니다. 예. 기대는 많았으나 예. 이루어놓은 것은 없다. 기대 많이 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한 것보다도 예. 도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과거 이제 원희룡 도정이 예. 재선까지 했었고 예. 그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도정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도의원을 삼선을 했었고 예. 국회의원도 재선 중에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선거와 정치 그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예. 정책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을 것이다. 아, 그래서 예. 새로 도정을 맡는 입장,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롱런을 염두에 두고 있을 테니까 예. 많은 도전적인 어떤 그 실천들이 있을 거다 해서 기대를 좀 많이 했어요. 예. 근데 너무 이제 장기적인 플랜 뭐 이런 것들에 집착해서 그런지 몰라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뭘 했지? 인사는 정기적인 인사는 했지만 예. 그거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없다. 단기 성과라고 내세울 수 있는 만한 건 없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의 한 줄평은요? 저는 뭐 뜨뜻미지근? 뜨뜻미지근. 예. 어떤 의미로 담아내셨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정책 결정에 신중함이 있는 건데 예. 아까 부정적으로 보면 좀 결단 있는 정책 추진이 없었다. 그런 약간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결단이 그러니까 김광수 교수님처럼 시원시원하면 없는 거죠. 네. 이거는 그거야 이렇게 예. 엄마 친구 아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뭐 지사로서 가는 무게가 예, 예.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래도 좀 현안들 중에 몇 가지는 이제 하신 말씀 하셔야 되는데 조금 약간 예. 뭐랄까 구체적으로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변호사님 아까 얘기하셨던 그 부분인데 그 정치권의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러시죠. 예. 도의원부터 시작해서 그 국회의원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도지사로 또 출마. 근데 국회의원에서도 상당히 좀 중량감 있는. 왜냐하면 저뭐 어저 그 비서실장? 비서실장까지 했으니까 그 대선 후보에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치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좀 혹평을 하셨거든요. 센터장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거에 비서실장 두 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야. 그 정치적인 많은 경험을 갖고 도지사가 됐기 때문에 좀 아.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정책적인 그 이슈를 좀 만들고 좀 실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의 예. 역할을 하고 예. 도지사는 또 행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약간 좀 결이 다른 측면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행정 능력으로만 봤을 땐 아까 얘기했던 그 뜨뜻미지근이란 말이 좋게 말하면 예. 신중함이신 거고 예. 아, 신중하지만 과감한 결단이나 그런 것 혹은 네. 뭐 시원시원함은 없었다. 네, 부정적으로 보면은 아, 정책 결정을 좀 지사님이 딱 지사가 예. 방향성을 정확히 정리해 가지고 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안 보였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 아직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그 성향일까요? 저는 약간 성향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행정 책임자 저는 이제 작은 단위든 큰 단위든 뭐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기본적인 목표를 발전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예. 그 지역을 어떤 이제 끌고 가려면 소득도 올려야 되고 인구도 증가시키고 그런 이제 수치적인 발전을 목표로 둬야 되는데 예. 그동안에 이제 오영훈 도지사의 과거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것보다는 뭐 보존, 환경 뭐 이런 쪽에 소위 말하는 민주당적인 가치 이런 쪽에 민주당적인 가치 개발 좋아하는 네, 그런 쪽에 주로 있다 보니까 예, 막상 예. 행정 책임제가 됐을 때 예. 어떤 구체적인 발전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예. 이런 부분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일단 삶의 질을 개선하자 이러면서 15분 듯이 이렇게 이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예, 예. 내세우셨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 과연 우리 제주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공감이 잘 안 오는 정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전히 지금 이제 연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전면에 나섰다 보니까 예, 예. 하다못해 이제 뭐 어떤 그 뭐 관광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가 예, 예.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지사의 어떤 입장이 뭔지 예. 정확히 이제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은 상당히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뭐
해놓은 게 없다 이런 느낌도 있고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듯이 뭐 장기 플랜은 있는 것 같지만 뭐 이렇게 그 공약들도 대부분 보면 장기 플랜들이었었고 네. 다만 근데 지금 당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현실 속에 그 이뤄놓을 수 있는 성과들에 대해서는 별로 해놓은 게 없다. 근데 그게 성향인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그런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예. 해결해야지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뭐 그럴 예. 수는 있는데 행정가로서는 사실 뭐 평생을 우리가 왕조시대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자기 임기 내에 뭔가 변화를 가져야 되기를 기대하는 유권자들한테는 예. 답답해 보이는 거죠. 갑자기 원희룡 지사 시절이 생각나는데 1년 안에 참 많은 일을 벌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 하셨죠. 그 다음에 서울만 관심 갖다 보니까.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단기적인 성과로서 이제 도민들에게 어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그때는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그것보다는 장기 플랜 쪽인 것 같다라고 예. 뭐 얘기를 하시는 거고. 곧 너무 장기 쪽에 이제 뭐랄까 관심 많이 두다 보니까 예. 단기적인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저기 대담이 준비되어 있어서요. 저희 라디오 제주 시대에서도 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저기 발끈하셨잖아요. 어떤 거요? 그 민주당적인 가치가 이제 환경 뭐 보존 쪽이라고 지금 변호사님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민주당이 그런 가치를 주장한 적이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실현해 본 바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뭐 아무튼 주로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서 그건 제 느낌입니다. 뭐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개발 이슈보다는 네. 이제 뭐 보전이라든가 환경 쪽에 관심이 더 많은 그런 게 있다라고 하지만은 센터장님 동의 못하시는 부분이고 아마 다른 야당들에서도 이 얘기 들으면 발끈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자 이건 농담이었고요. 지금 성과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단기적인 성과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오영훈 도중에서 1년의 성과로 내세운 것이 소통이었습니다. 소통을 네. 이제 강조했던 부분. 그것이 강정마을을 방문하고 또 북부소각장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뭐 해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고 그다음에 바로 최근이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관련해서 합의를 이끌어낸 것. 이것이 이제 소통의 결과였고 소통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못 이뤄낼 것이 없다라는 것이 자평 아니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성과로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하시는지. 일단 뭐 강정마을은 사실 갈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 그냥 가시면 되는 문제였고 북부 소각장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언론에 나온 것 이상으로 예. 도청이나 지사나 도의회까지 이제 함께 하시면서 네. 노동자들을 잘 이제 협의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200일 넘는 천막 농성을 예. 이제 사실 중단하게 된 뭐 나름 전 의미 있다고 의미 있는 소통의 결과라고 봅니다. 예. 북부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소통의 결과로서 이뤄낸 예. 것이다. 맞습니다. 예. 월정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월정리는 지금도 약간 반대하신 분이 있긴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사로 취임해가지고 예. 또 해당 마을 주민이라든가 오랜 동안 대화하시면서 나름대로 좀 대책을 마련해서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예. 그래도 이 부분도 소통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문제는 일단 현재 계획된 것까지는 이제 진행하는 쪽으로 예. 추가 증설은 없는 쪽으로 어느 정도 합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동부하수처리장 인근에 있는 예. 그 세계 이제 자연 동굴 유네스코 예. 문화유산 그 이제 자연유산 세계 자연유산이요. 예. 그게 지금 완벽히 이제 저기 탐색이 끝나서 예. 전체적으로 면모가 발표된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하필 그 위치가 동부하수처리장의 그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그 잘 장기적으로 일단 뭐랄까 좀 병행을 한다든가 처리할 예.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앞으로도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끝난 문제 이번에 합의했다고 해서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현재의 건설에 관련된 문제고요. 예. 그 동부하수처리장의 운영 뭐 앞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비상시에는 하수처리장 이제 도도하수처리장 이쪽에 용량이 좀 넘치거나 할 때는 예. 지금 이제 이 삼양 그 어찌입니까 삼화지구 삼화지구 거를 예. 넘겼었죠. 그쪽으로 넘긴다고 예. 해서 그 하수관도가 그 직접까지 가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로 연결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아무튼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제주도 전체적인 하수처리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 하는 이 기회에 예. 그 좀 근본적인 어떤 그 어떤 바라보는 그 방향을 좀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당장 지금 다른 지역의 하수처리장 신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 현장에서 그렇죠.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방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이 동부 월정리 동부 하수처리장 문제는 예. 이제 집중 처리할 것이냐 분산 처리할 것이냐에는 근본적인 예, 문제 예. 문제 제기에 단초가 된 거거든요. 결론은 네. 제가 느낀 거는 이제 현안도 있는데 과거 도정에 비하면은 구체적으로 예. 공무원들이나 지사나 의회나 이런 분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을 그래도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많이 만나면서 몇 번 풀리는 과정이 아닌가 봅니다. 예. 그전에는 도청도 못 들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북부 소각장 노동자 문제 그다음에 월정리 관련돼서는 예. 소통을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예. 예. 아, 비교적 예. 강정은 사실 뭐 갈등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그냥 예. 방문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까? 예, 예, 예. 예. 반대하시는 분도 안 만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통 관련된 사안이 하나 더 있네요. 제2공항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소통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약간 전략적 미스라고 보는데 예. 취임 기자회견 회견 전에 사실은 예. 제2공항 관련된 의견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예. 잘 정리해서 국토부에 좀 명확하게 전달하고 취임 1주년은 사실 미래에 좋은 내용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끝나면 다 모든 언론이 제2공항 입장만 정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사가 하고 싶었던 예, 예.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표현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그 뭐랄까요? 진퇴양난인 겁니까? 왜냐하면은 이달 말까지 도민 의견 제출을 하기로 했다가 다음 달로 미루고 예, 고심 중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얘기했던 워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민 자기 결정권. 그다음에 이제 뭐 검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은 없이 이제 자꾸 이제 도민 의견들을 어떻게 전달할지만 지금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전달은 공문으로 하면 되는 거고. 예. 전달의 메시지가 중요한데. 그렇죠. 아직 명료하게 메시지가 좀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덜 됐거나 아니면 그냥 들어온 거 전달하거나. 근데 예. 들어오는 거 전달하는 건 사실 지사로서 정책적인 이제 판단을 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예. 근데 뭐 변성. 결국은 이제 의견 제출을 하는 방편으로 예. 경청회도 하고 또 서면 의견도 받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받아서 제출할까지는 국토부는 그거를 어떤 방법을 정한 건 아니에요. 예. 도가 알아서 하는 건데. 예. 근데 결국 그런 방법을 택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그 도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근데 그게 또 의견이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도지사 입장에서는 무색투명하게 이런 의견이 일부 있고 이런 의견이 예. 있고 뭐 수치적인 걸 제시한다든가 해서 이렇다 하는 정도로 그냥 전달자에 불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 평소에 도지사가 자기 입으로 했던 것처럼 자기 결정권 뭐, 예. 뭐 이런 부분에서 자기 목소리를 담아서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어느 방향으로 할지 자체를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 숫자만 나열해 전달하지는 않겠다라고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취임 1주년의 뉘앙스는 예. 사실 선거 때 말씀하셨던 자기 결정권 관련된 분위기는 별로 없어 보이고 그냥 통계 잘 분석해서 전달하면 예. 국토부 입장에서는 뭐 그런가 보다 해서 추석 지나서 고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다음 결론 잘 들어보시면 환경영향평가 때 결론 내겠다는 건데 예, 예, 예. 그때는 절차적으로는 영향평가라는 거는 물론 도의회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맥락 자체가 예. 저감 방안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 제2공항 아니, 가는 건가? 그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오늘 또 저기 김경학 도의회 의장이 약간 발끈했던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아 저는 김경학 의장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오영훈 지사의 취임 1주년 기념 그 기자회견 때 이게 약간 도의회로 공을 떠넘긴 듯한 그런 그 모양새로 해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김경학 의장. 그러니까 언론 보도상으로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영향평가까지 가면 그렇죠. 넘기면 도의회가 판단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그거는 도지사 스스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그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하는 게 분수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의회 의장 입장에서는 아니 도의회에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배경하에다 도의회의 의견을 묻는 건데 그 도의회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내놓는 게 저기 그 타당한 것이냐? 예. 우리한테 왜 공을 속으로는 속내로 보면 왜 우리한테 공을 넘기느냐? 당신들이 처리할 거를 책임 떠넘기지 말라라는 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거고 예. 저는 이제 강호진 센터장님이 아까 분석에 상당히 동의해요.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국토부에 의견을 낼 때는 예. 상당히 이제 그냥 중립적인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하나의 이제 관건은 도지사가 볼 때 분수령은 도의회 그 환경영향평가가 그 심의하는 부분이 될 텐데 그거 자체를 또 도의회에서도 그걸 왜 우리한테 떠넘기냐 이렇게 되니까 예.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국토부에 뭐
감사하다 하겠죠. 네.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도지사가 의견을 좀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바라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렇죠. 명확하고 네. 빠르게. 예. 네. 너무 지겹기 때문에. 예.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 지도자나 행정 지도자로서 예. 책임감과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자꾸 피하시는 것 같아요. 말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수사적인 표현을 쓰시지만. 예. 예. 뭐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은. 재판도 있고 뭐도 있고 예. 두 분의 의견은 어쨌거나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한쪽의 의견을 강하게 내지는 않을 것이다. 중립적인 예, 예. 의견을 좀 제출하는 쪽으로 아마 갈 것 아닌가라고 좀 예상들 하시는 거죠. 중립이라기보다는 예. 접수된 의견들을 예. 통계를 잘 돌려서 예. 예. 분야를 잘 정리해가지고 예.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예. 기대했던 자기결정권 내용은 아직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취임 1주년에서 중요한 얘기가 이 그 제2공항 얘기가 또 돼버렸습니다.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참 정리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른 공약들 중에서 혹시 좀 기억에 남았던 부분들 혹은 뭐 이건 기대했는데 잘 되고 있다 아니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안 될 줄 알았는데 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예. 이제 도와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예. 일단은 이제 도지사가 발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근거까지 네, 마련했죠. 그래서 이거는 아, 해볼 만하다 된 거고 다른 부분을 좀 따져보긴 해야겠습니다. 예. 너무 장기적인 게 워낙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까 이제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책임자로서 지역의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온 그 공약이 이제 10개 기업 상장 상장 기업 유치하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제가 그 공약을 평가하는 기회가 있을 때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냥 우리 제주도에서 무슨 어떤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그 상장 기업이 제주에서 기업 활동을 할 만큼의 어떤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근데 도지사 입장에서 제주공항 같은 그런 이제 중요한 인프라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예. 그런 부분을 명확한 입장을 하면 한다. 예. 아니면 안 한다.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하겠다. 뭐는 그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애매한 태도를 가지면서 상장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변호사님 그 상장기업 유치와 네. 제2공항이 굉장히 크게 결부되어 있다고 보시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기업 활동이라는 거는 예, 예. 그런 인프라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과 같은 제주도의 그 교통 인프라로는 제대로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프라로서 예. 인프라를 좀 많이 갖춰줘야 상장기업도 가져올 그렇죠. 수 있는 것이고 예. 하는 것인데 예. 그게 제2공항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아니, 건데 꼭 필수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에 있는 거죠. 예.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제2공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밝히니 예. 상장기업 그 유치 공약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해석에 네. 대해서는 논리적인 정합성이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제2공항 때문에 예. 상장기업 잘 될 수는 있는데 예. 그거랑 이거랑 너무 다른 카테고리가 같긴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아닙니다. 아, 저 하여튼 예.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네, 저는 제가 그러니까 제주에서 예. 실제로 기업을 하실 의향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예. 과연 기업 활동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전산망을 통해서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뭔가 예, 이렇게 그 물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인프라 측면에서 좀 예. 예, 바라보시다 보니까 예를 제2공항으로 든 걸로 예. 예, 그렇게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 불리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기업 활동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해저 터널 얘기 나올 것 같아서 당연합니다. 얘기 넘기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일단 그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재판과 관련해서 이게 좀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제주 정가에서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될 것인가 아니면 그 동력을 잃어버릴 것인가 이 재판과 관련돼서 좀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 열리니까 예. 예, 수 목은 기사로 넘쳐나기 때문에 네. 사실은 행정이 생각보다는 이제 뭐라고 할까 지사의 지시 사항이 제대로 예.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 그쪽에 오히려 관심들이 많이 가 있다 보니 그렇죠. 예, 수요일마다 재판하시더라고 보니까 지금 예,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왜냐하면 증인도 많고 네, 예 그다음에 또 미뤄졌던 부분도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그 도정에서 리더십을 좀 확보하는데도 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시나요? 심각합니까? 뭐 지금 뭐 사실 그 법정에서 보는 직접 본 분들하고 예, 기사를 예.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는 분들하고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도 뭐 기사를 통해서 보는 부분이라서 아직 무슨 어떤 결론을 내릴 만큼은 아닌데 전체적인 예. 어떤 그
기사의 어떤 행간이라든가 아니면 재판장이 증인한테 물어본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오영훈 지사 쪽에서 지금 방어하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런데 예. 어쨌든 재판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된지 모르겠는데 증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한참 진행이 될 것 같고 예.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이제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검사든 피고인 쪽도 양쪽에서 계속 끝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제 내년 뭐 총선 전에는 끝내지는 예.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1심에서 어떤 형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 행정 장악력은 많이 이제 좌우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1심의 결과로 예. 지금 원래는 사실 1년 내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좀 힘든 상황이 돼 버렸죠. 지금 아마 1년은 넘어가죠. 지금 뭐 벌써 1년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석은 돼야 뭐 예. 구형 날 것 같은데. 구형이요? 예. 아, 재판 결과도 아니고. 증인 남아 있는 증인 숫자 세 보면 예. 물리적으로도 예,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그럼 도정에 좀 부담이 될 부분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두 분께 재판과 관련해서 향후 예측을 좀 여쭤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아, 그렇죠, 예. 둘 다 법을 전공하셨고 전공하신 분입니다만은 아, 전공은 아니고 예. 전공 겸 이제 경험 예. 몸으로 배우신 부분이고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짧게라도 도정 1년을 좀 짚어봤습니다. 두 분의 생각도 들어봤는데 자 그럼 남은 앞서 뭐 교육감 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남은 시간 오영훈 지사에게 도정에 또 바라는 그 말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변호사님? 할 수 있는 것들을 예. 어쨌든 그 뭐 임기가 어느 만큼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기 있는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아니 아니요 뭐 솔직히 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예. 것들을 하자 예. 그러니까 너무 큰 계획이나 뒤로 미루지만 말고 그거는 뭐 때가 되면 하겠지만 예. 현재 현직에 계신 동안에 해야 될 일들 뭐 이런들은 차분차분 해나가자 예. 그러면 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지 자 일단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걸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의 취지는 그거네요. 장기 프로젝트도 좋지만은 예. 일단 장기와 단기를 구분해서 단기로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잘 그렇죠. 관심을 갖고 좀 추진력을 발휘해달라라는 그 말씀이신 네. 거죠. 재판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예. 있는 것들은 차분차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동의하고요. 교수님 예. 말씀처럼 그 제사 공약 가운데 장기 말고 생활과 밀접한 공약이 100개나 있습니다. 예, 이걸 예. 사실은 잘 분석하셔가지고 버리는 공약이 아니라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예.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취임 1년을 맞아서 저희가 오늘 교육감과 도지사의 1년을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좀 대담도 세 분의 대담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강원진 센터장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